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홍입니다. 1강 1-1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필기는 필기 좋아하는 마법 고양이 루이 씨가 담당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water availability. 물의 사용 가능성. 자, 물의 사용 가능성은 단수죠. 자, is major. 주요한 농업적인 우려이다. 그래서 농업적 관심사라고, 농업의 관심사라고 의역하겠습니다. 자, 우려라고 하면 이상하니까요. 자, 이는 여기서 넓은 장소로 썼죠. 자, 인도에서. 자, especially 삽입절이요. 특히. 자, for cultivation. 쌀의 경작. 자, 쌀의 경자는 누구예요? 경작이라고 했죠. 쌀의 경작을 위해서. 자, since, 여기서 since는 접속사로 쓰였죠. 왜냐하면, 자, 44%의 날의 농업적인 랜드. 자, 이렇게 부분문수로 시작할 때는 맨 마지막 단어가 주어요. 자, 랜드만 irrigated. 자, irrigated는 원래 뭐냐면 이게, 아, 물을 대다 뜻이거든요. 그러면 irrigated, 뭐라고 농업용어로 써야 될 것 같은데. 관계 수업. 자, 관계 수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라고 하겠습니다. 관계 수업은 물을 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millions of rice growers 까지. 수백만의 쌀의 grower, ER이니까 사람이죠. 경작자들은, 재배자들은 must rely on 동사 원형 썼어요. rely on은 의존해야 되는데, 자, annual 문순, 연간 장마 시기. 자, 연간 뭐, 장마 시기에, 띄어쓰기 잘못하니까 이상하네요. 자, 매년마다 발생하는 장마 시기에, 문순이 우리나라 같이 장마철입니다. 자, over, 지난 30년 동안, 그래서 over의 전치사는 우리가 동안이라고 해석할게, 뭐 이상이라고 해도 되지만, 자, though, 비록, 삽입절이요. 아무 뜻이 없어요. 자, 인도의 농부들은 have faced 되어왔어요. 현재 완료의 계속적 용법이죠. 자, 그래서 face는 직면. 자, 직면에 왔는데, 지면 안 돼요. 직면해야 돼요. 자, 직면인데 challenges를, 자, 도전들을. 자, as는 여기서 해석이 뭐뭐에 따라서가 맞을 것 같습니다. 자, extreme 보면은 극도의. 자, 그도, 극도. 죄송합니다. 극도의 날씨의 이벤트들인데, 자, during the monsoon season. 자, 아직까지 주어 안 나왔어요. 이벤트들이 주어고. 그러면은 장마 계절 동안 또 안 들어갔어요. 주어는 including drought까지. drought는 가뭄. 가뭄을 포함해서 가뭄은 포함하기 싫어요. 자, 그러면 극도의 날씨 이벤트들은 장마 기간이랑 가뭄을 포함해서, 그래서 복수죠. 복수 동사. have become. 자, 되었는데 more frequent. 더 빈번. 자, 빈번하게 되었어. 자, 그럼 물에 사용하여는 plants들, 식물들은 are one tool. 자, 하나의 plants네요. 계획들이네요. 자, 물에 사용 계획들은 are one tool. 하나의 도구인데, 자, being used 여기 어법 주의하시고,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 자, being used, 사용되어지는. 자, to help thirsty region까지. 자, 그래서 실제로 앞에 나오는 tool을 설명해주는, 자, ing 형태의 현재 분사로 썼어요. 현재 분사, 그래서 현재 분사, 자, 플러스 수동태 형태로 being pp가 되는 겁니다. 자, 어떤 도구냐면 사용되어지는, to help는 여기서 또 to 부정사 부사의 목적이에요. 자, 돕기 위하여. 그래서 thirsty는 원래 목마름이죠. 그래서 바꿔 쓰자면 dry, 마른 지역들을 돕기 위해서 사용되는 계획, 도구 중에 하나가 뭐다? 물의 사용 계획이다. 까지 보시고, 자, 밑에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내려갈까요? 자, 여기서. 자, 2009년도에 자, 영국의 정부들은 시작했는데, 자, 국가적인, 자, watershed management. 하천. 와, 이 고양이가 못 알아듣네요. 적어야 되겠습니다. 아, 하천. 어이. 하천의 관리 프로그램을 또 promote.
그래서 프로모트 부사의 목적으로 썼죠. 프로모션 한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뜻이냐면 증진 하기 위해서 더 효율적인 물의 사용을 자 뚫어놓는 전치사 통해서죠. 자, 뭘 통하냐면 첫 번째가 자, 교육을 통해서 그 다음 두 번째가 명사가 교육적인 기술적인 지지를 통해서 자 다른 이노베이션 혁신 자 다른 혁신은 자 Substantial Progress 자 여기서 뭔가 좀 동격으로 썼네요. 자 다른 혁신이란 것은 자 Substantial Progress 상당한 진보 상당한 진보가 프로그레스가 자, has been made 현재 완료 플러스 수동의 형태예요. 그럼 뜻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PPP 되는 중이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has been made 만들어준 중이다. 자, in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으로 developing 개발하는데 상당한 진보가 있었어요. 자, 하이브리드는 혼합 자 혼합의 쌀에서 브라이티는 species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브라이티가 잘 쓰는 게 species의 뜻으로 종이란 뜻을 잘 쓰여요. 그러니까 혼합으로 된 쌀의 종을 잡종이죠. 자 대신 말하는 것은 이 종들은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건 varieties 복수, that도 복수, 뒤에도 복수 동사입니다. 종속절에. 자, 더 빨리 자라는데 while ing 분사로 썼죠. 생략된 건 사실상 y 복수니까 앞에 여기 varieties니까 they are 생략구조예요. 이 종들이 are using 사용하면서 less를 더 적은 물을 사용하면서 자 새로운 가뭄의 resistant 견디는 basmati라는 rice variety 아까도 나왔듯이 쌀의 종은 자 그래서 쌀의 종이 마지막 주어니까 mature의 단수예요. 자 mature은 성숙하다 그래서 잘한다. 자, 잘한다라고. 잘한다. 자, about 대략 어떻게 30일 일찍 더 빨리 자라. 자, then previous 이전에 자, cross bred가 뭐냐면은 혼종이죠, 혼종. 그러면은 교배되어진. 그래서 교배되어진이 사실상 관계 지금 뭐냐면은 현재 분사, 현재 과거 분사예요. 과거 분사 교배되어진 종들보다 자 농부들이 주어요. 농부들인데 자 across the India는 삽입절이고요. 복수 동사 R이죠. 자 그러면 전역이란 뜻이요. 그러면 인도 전역의 전체 지역을 말해요. 전체 지역의 농부들은 이미 자 praising 하는 중이야. 자 praise 쉬운 단어죠. 칭찬 자 칭찬 하는 중인데 자 high yield는 높은 생산량 로보콘 생산 와 과학자가 된 느낌입니다. 높은 생산량을 만들고 있는 브라이티 그 종을 칭찬하는 중이다 이미. 그래서 인도의 다각적인 노력이죠. 여기서는 이제 솔루션 해결책인데 인도의 쇼티지 부족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쌀의 생산의 부족을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으로 좀 내려가서 주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는 우리 PKC가 이 인도의 쌀을 만들려는 눈물겨운 노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쌀재배의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하려는 인도 정부의 해결책들